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2022년이 기대되는 가수를 한 명만 꼽으라면 단연 임영웅입니다.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 등장으로 지금까지 부동의 대세죠. 2020년 이젠 나만 믿어요 히어로로 차트 상위권을 쓸었던 임영웅은 지난해에도 좋은 음원 성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가온 디지털 차트, 다운로드 차트 등에서 5관왕을 차지했는데요. 10월 발표한 사랑은 늘 도망가로는 2021년 가온 차트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월간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상 조회수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소셜차트 2.0에서는 2021년 42주차부터 12주 연속 4위를 유지하며 남성 솔로 중 으뜸인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임영웅 인기의 기반은 전 세대를 아우른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 실력은 물론 아이돌 같은 비율과 세련된 옷맵시, 특유의 재치는 남녀노소에게 호감을 얻는 셀링 포인트죠. 이를 입증한 게 지난해 12월 방송된 임영웅 단독쇼 We are Hero 임영웅인데요. We are Hero 임영웅의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16.1%로 웬만한 드라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방송 날짜가 26일 일요일 밤 9시 15분, 황금 시간대인 점을 감안하면 더 대단한 기록입니다. 임영웅은 올해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이름 석자를 알린 뒤 제대로 내는 자신의 음반이죠. 음원 파워는 지난 2년간 충분히 입증했기에 음반 성적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밀리언셀러는 따놓은 당상인 임영웅은 2022년도 영웅시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